동신대학교가 광주 전남 지역 일반 대학 가운데 몇 해 동안 연달아 취업률 1위를 기록한 데에는 특별한 교육과 남다른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소통하는 대학, 실무에 강한 대학, 실천하는 대학. 동신대학교의 캠퍼스 곳곳을 입시코리아 매거진과 함께 찾아가보자. 시원한 물줄기가 뻗어지는 분수 앞으로 탁 트인 캠퍼스 전경이 보인다. 대전 광장을 중심으로 막힌 곳 없이 넓게 펼쳐지는 캠퍼스를 바라보면 절로 기분이 상쾌해진다. 걸음을 옮겨 처음으로 방문해본 곳은 최신 장비와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정보전산센터이다. 정보전산센터 뒤로는 동신대학교 교명이 크게 적힌 중앙도서관이 위치해 있다. 중앙도서관은 2,500석의 열람석과 6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이며 본 건물 5층에는 국내 대학 최초의 카메라 박물관과 문화 박물관이 위치해 있어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3층과 2층에는 각각 DVD 및 개인 컴퓨터 작업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정보실과 쾌적한 학습이 가능한 자유학습실이 위치해 있다. 도서관 왼편에는 첨단 강의동이 있는데 각 강의실에는 최첨단 기기를 도입하여 IT 부문 특성화 우수 대학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첨단 강의동 5층에는 항공서비스학과 실습실이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현장감 있는 실습을 도와주고 있다. 첨단 강의동 옆으로는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공부하는 인문관이 위치해 있으며 그 뒤로는 4층으로 이루어진 사회과학관이 있다. 사회과학관에서 조금 더 걸음을 옮겨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되어 동신대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담당하는 체육관이 자리잡고 있다. 체육관 1층에는 DS 메디스파 센터가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개소한 곳으로 물리치료학과와 뷰티미용학과가 함께 웰에이징 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메디스파 센터는 스파테라피, 스킨테라피, 힐링테라피, 풋앤헤드스파테라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파센터를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체육관 옆으로는 나주시민과 학생, 교직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45석 규모의 골프 실습장이 있다. 캠퍼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보면 광주 전남권에서 유일한 한의학과 강의실과 실습실, 독서실 등이 있는 한의과 대학이 있다. 넓은 잔디밭 앞으로 펼쳐진 이 건물은 보건행정, 방사선, 물리치료, 안경광학 등 보건 분야의 학과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보건복지관이다. 보건복지관 뒤로는 관우학관과 공과대학 건물이 위치해 있다. 관우학관 아래로 걸음을 옮겨보면 기술혁신과 벤처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학협력관과 학생들의 기숙사인 드림학사와 인재육성관이 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은 학생들의 동아리 및 친목활동을 담당하는 학생회관으로 25만평 동신캠퍼스의 중심에 있어 학생들이 발걸음이 잦은 곳이다. 학생회관 옆으로는 체육활동을 위한 풋살장과 테니스장이 위치해 있다. 동신대학교 건물 곳곳에는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 휴식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여유로운 캠퍼스 활동이 가능해 보였다. 기본에 충실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동신대학교.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중심 대학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동신대학교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